사주지 마세요. 여자분들 어떠신가요? 밖에 입지 마세요. 작업복 같은 거? 그거 뭐지? 희소성이 더 올라갈 것 같고 하나를 사는 게 행사템이다. 섹시하고 별론 것 같고 별로라고 할라. 괜찮은 것 같아. 차라리 유행이 와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주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는 것들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랄랄라 하는 순간 시청자 10명 빠졌고, 죄송합니다.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빨리 갈게요.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로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대답을 너무 잘해주세요. 그래갖고 굳이 요거는 내가 말 안 해도 되겠다 요런 글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골라서 할 수 있을 것 같고, 네 그렇습니다. 라방 기념 저도 올려볼래요. 나이키 54,000원, 리바이스 64,500원. 댓글에 보니까 나이키 54,000원이면 정품일지 모르겠네요 라고 했는데, 아소스는 가품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리바이스도 청자켓이 근본이잖아요. 디자인도 근본인 것 같고, 둘 다 갖고 있으면 좋은 그냥 무난템, 기본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둘 다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발로 그린 듯한 프린팅 티셔츠 매형 하나 사줄 생각인데 어떤가요? 매형 사주는 용도로는 좀 별로이지 않을까. 추상적인 티셔츠 중에서도 이쁜 티셔츠가 많은데 굉장히 좀 조카가 그린 멍멍이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. 저도 동감입니다. 이런 거 사주지 마세요. 네, 넘어갈게요. 여자분들 남자가 미니 크로스백 매는 거 어떠신가요? 정말 많은 분들이 매갖고, 이거는 이제 남자가 막 작은 가방 매는 거 좀 이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안아요. 착장이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저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미니백을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주 종류도 요즘에 많죠. 요즘에 젠더리스가 좀 추세고 남녀 경계가 없어지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핸드백이나 여자 숄더백을 매는 경우도 되게 있어요. 내 스스로가 되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면 창피해 보이는 거고, 나는 멋있고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당한 거가 되니까 저는 이런 것도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. 가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기본적인 미니백 스타일로 보이고 튼튼해 보이긴 하네요. 그래서 아무튼 미니백이 되게 유행을 막 많이 그렇게 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, 근데 원래는 옛날에도 남자가 작은 가방 매도 별 생각 없었어요. 그냥 요즘에 좀 많은 남성분들이 이 미니백을 많이 매셔서 그렇지 옛날에도 남성분들이 작은 가방 매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, 여러분. 그래서 무난한 디자인인 것 같고 79,000원 양가죽 제품 사는 거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빈티지 이너 구하고 있는데 어떤가요? 7,700원.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어차피 가격도 7,700원이고 이것만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이너에 레이어드 하실 거면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요거를 안에만 입어라. 밖에다가 요것만 입고 다니시면 안 된다. 네. 밖에 입지 마세요. 이거 어때요? 깔끔해 보여서 괜찮을 것 같은데 잘못 코디하면 북한 아재 같은 느낌 날까봐 조금 망설여지네요.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우터 겸 셔츠 형태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. 오히려 셔츠 원단이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셔츠보다 조금 더 빳빳한 그런 원단인 것 같고 모델분이 이렇게 입었을 때도 좀 솔직히 예뻐 보인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. 차라리 셔츠를 저는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아우터 겸 이런 셔츠를 세련되게 입는 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제품이 그렇게 막 예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작업복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심지어 이 셔츠를 잠그고 찍은 착장 룩이 없다. 잠그면 더 안 예뻤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이걸 풀고 찍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요건 이제 모델 오빠가 살렸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게 아닌가. 20대 남자 사이드 핀턱 데님 팬츠 옆 라인이 이렇게 접혀갖고 포인트가 되는 팬츠네요. 잘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못 입으면 약간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람들의 그런 이목을 끌 수 있는 바지라고 생각을 약간 해요. 약간 이런 거죠. 가다가 저거 뭐지? 저거 다림질이 잘못된 건가? 아니다? 손수인 건가?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. 되게 전체적인 룩에 조화가 잘 돼갖고 바지가 되게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게끔 입어야 되는데 특이하게 입었다!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바지를 입었을 때. 근데 이 바지를 소화할 수 있다면 사도 괜찮을 것 같다. 어떻게 입어도 이게 좀 특이할 것 같다 하면 조금 더 무난한 바지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. 에어포스 원 파라노이즈. 저거 사려다가 묶고 여름 상하이
많이 샀고 남은 돈으로 조던 사려고 합니다. 이미 이거 구매를 포기를 했군요. 구매를 포기를 했지만 만약에 포기를 안 했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. 이게 발매가에 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제품의 특성상 이게 저도 갖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이게 신으면 크랙이 생겨갖고 좀 이 신발이 희소성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렇다면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신발 자체가 되게 치트키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우리 타노의 룩을 봤을 때도 되게 데일리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타노가 신어도 이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작년에 산 베스트 아이템을 꼽으라면 그 중에서 이 신발을 꼽을 것 같을 정도로 저는 이 신발 잘 신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어떻게 벗겨지냐에 따라서도 이게 다르고 뭐 신다가 질리면 이거 벗길 수도 있고 또 이거 벗겨지기 전에 이제 뭐 자기가 뭐 여기저기 뭐 색칠도 해볼 수 있고 그 GD가 이제 콜라보한 거잖아요. 한국인이랑 이렇게 나이키랑 콜라보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된 신발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는 신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신발이 지금 100만원에 팔리고 있다는 거. 네, 그렇습니다. 선택장애 3일차 박의 스리수리 마술이님이 올려주셨어요. 20만원 대 17만원 진짜 머리 아파요. 이렇게 해갖고 다 한 번에 살까 아니면 요거 하나만 딱 지를까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의 스리수리 마술이님의 데일리룩 착장을 봤을 때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. 모자나 기본 티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비니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이런 데이브레이크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더 잘 신으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위에 거를 사면 그냥 평소에 그냥 입으시던 그런 맛으로 입으실 것 같은데 평소 입으시는 거랑 다른 신발을 한번 사시면 조금 더 다양한 룩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새로운 느낌의 이거 하나를 사는 게 더 룩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데이브레이크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타이다이 청바지 고민됩니다. 모델분이 입으신 걸 봤을 때 핏도 괜찮고 이 바지 되게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. 평범하지 않지만 포인트 되는 아이템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타이다이인데도 막 빨간색 막 파란색 막 보라색 막 이렇게 섞인 게 아니라 무채색 그런 위주라서 뭐 물론 이게 튀는 바지긴 하지만 컬러링이 그렇게 막 튀는 것 같지도 않아서 잘 입으면 되게 예쁜 바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추천을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비싼 것 같아요. 가격이 76,000원이면 좀 비싼 것 같은데 쿠폰 써갖고 65,000원에 이 감성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와이드핏이라 키 장남이시면 조금 비추드릴 것 같아요. 실착 사진이 있어요. 데일리룩 컨테스트. 아 그래요? 실착? 오 괜찮은데요? 멋있는데요 이거? 이렇게 무난하게 위에 검정색으로 하시고 딱 바지 약간 살짝 포인트 해갖고 이렇게 매치하시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? 키가 194예요 194라서 이 핏을 낼 수 있는구나. 194는 굉장히 크시네요. 근데 지금 이렇게 형님을 봤을 때는 네, 굉장히 바지가 예쁘네요. 아무튼 이것만 봤을 때는 예쁜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사람이 체형이 다르고 하니까 이글스님이 데일리룩을 올려주신 게 없어갖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모델표만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. 자 어느 것을 살까요? 마크와이님이 오랜만에 등장을 하셨습니다. 이제 곧 제 생일을 맞아 스스로에게 주는 생일 선물 올해는 소박하게 밑에준 단 한 개를 선물하려 합니다. 오케이 생일이 언제신지 모르겠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. 딱딱딱딱딱딱 첫 번째 발렌시아가 소박하게 168만원 두 번째 루이비통 신발이네요. 117만원 자 세 번째 톰 브라운이네요. 146만원 모임이나 행사 등 초대될 때 나 여기에요 라고 하는 제품 필요하기도 하고 첫인상에 조금 어필할 만한 게 있어야 한달까요? 첫 번째 이 발렌시아가 가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크기 사이즈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. 저는 마크와이님한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크와이님은 토트백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가방 말고 토트백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마크와이님의 데일리룩이랑 체구를 봤을 때 재킷, 슬랙스, 코트류 이런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캐주얼하게 입지가 않으시잖아요. 그래서 아까 그 발렌시아가 그 가방을 여기에다가 매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다. 안 어울릴 것 같다. 커다랗고 시원시원한 토트백을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제가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보거든요 여러분. 이런 거 봤을 때 가방을 작은 거를 드셨어요. 크로스랑 막 숄더백 이런 것보다 토트백으로 들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섹시하고 남성미가 뿜뿜하고 약간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사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.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제가 굉장히 이런 걸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요즘 백화점 다니면서 우리 카페 회원님들한테 어떤 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마크와이님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보야드
볼테르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. 손잡이가 남색으로 된 것도 있고 아무튼 검정색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고야드 가갖고 직접 봤는데 이런 가방보다는 이렇게 큼직한 가방을 딱 이렇게 드는 거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굳이 뭐 고야드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이 가방이 179만원인가? 100만원대였던 것 같아. 근데 지갑이 100 얼마였나?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니 지갑이 이 가격인데 가방이 이 가격이라고? 이건 진짜 상대적으로 너무 혜자템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카이님이 쇼핑 같은 걸 하실 때 브랜드의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일단 구입을 하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어서 가방 전문, 뭐 시계 전문, 캐시미어 전문 이런 게 좀 진정한 하이엔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야드도 가방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근본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아무튼 이거는 디자인도 별론 것 같고 사이즈도 별론 것 같고 마크와이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. 뭐냐면요. 바지를 약간 좀 낙낙한 핏을 입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허리는 되게 맞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허리가 맞는 거니까 일단 이 바지 자체가 약간 슬림 핏으로 나온 바지인 것 같아요. 조금 더 낙낙한 핏의 바지를 사시는 게 낫지 않나. 그 올려주신 데일리룩 중에서 이 데일리룩이 제일 예뻤다고 생각이 듭니다. 루이비통 신발은 딱히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라서 유행 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세 번째 톰브라운 팔에 그 완장이 없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뭐 물론 완장이 있는 것도 이쁘죠. 근데 만약에 내가 산다 하면 이런 거 뒤에 살짝 삼선 있고 팔에 이렇게 삼선 디테일 들어가 있는 거 뒷덜미에 이렇게 딱 있는 거 팔 살짝 걷었을 때 톰브라운이네?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톰브라운이 대부분 되게 숏기장으로 많이 나와요. 그런 것도 좀 아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요. 팔에 완장 이거 딱 있으면 오 저 사람 좀 비싼 거 입었는데 이런 느낌이라면 백 로고는 오 저 사람 좀 세련됐는데 뭐지? 톰브라운? 오 와우 약간 이런 느낌 티내지 않는 저런 거를 입었구나. 근데 톰브라운이군. 아는 사람은 다 알죠. 네. 마크와이님이 트렌치코트는 버버리에서 샀던 것처럼 지방시 루이비통 펜디 대표하는 생각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루이비통 가서 신발 사고 펜디 가서 바지 사고 지방시 가갖고 어반 스니커즈 사고 이런 그 뭔가 브랜드의 비주류일 것만 같은 그런 것만 고르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생각이 들어갖고 충분히 약간 재력이 있으시니까 근본 브랜드의 그 근본 아이템들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좀 저렴하지만 좀 트렌디한 브랜드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메리온드 사고 싶은데 이 티셔츠가 왜 15만원인지 잘 모르겠어요. 요즘 한국 시장에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15만원짜리의 그런 브랜드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예쁜데 가격대 때문에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무리 뭐 해외 브랜드더라도 가격대가 너무 비싸지 않나. 7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정가로 살 수 있다면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15만원 주고 산다면 안 살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라리 저는 안티쇼셜쇼셜 클럽이나 차라리 스토시 사거나 슈프림 맞아요. 차라리 슈프림을 사거나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반팔티 고민 중입니다. 스트릿하게 입으신다면 LMC 캐주얼하게 입으신다면 인스턴트 펑크 흰 스니커즈 골라주세요.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맨 위에 거는 어떤 브랜드가 딱 떠올라요. 이걸 딱 보자마자 일단 요거는 탈락. 이 두 번째 거 합성 가죽 그리고 세 번째 거가 소가죽 그리고 네 번째 거가 합성 피혁이잖아요. 가격이 얘는 37,000원이고 얘 천연소가죽이 53,000원이잖아요. 2만원 차이면 디자인은 무난하니까 조금 더 오래 신을 수 있는 소가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얘 본인 천연소가죽 커먼 테니스 스니커즈 그리고 이런 느낌의 신발을 찾으시면 스탠 스미스 같은 것도 추천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. 고민 좀 해결해주세요. 여성 회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. 1번하고 2번 중에서 저는 2번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두 번째가 컬러가 더 이쁜 것 같아요. 포인트 데님 이거 살까요? 괜찮을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와이드한 핏인 것 같아요. 약간 힙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옆에 이런 라인이 들어간 바지를 입으시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이렇게 포인트 되는 바지를. 근데 이게 유행이 언제까지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비싸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살짝 조금만 더 무난한 거를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생각보다 자기 자신이 빨리 질릴 수도 있어요.
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남자 쇼핑몰 중에서 커퓨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고세 쇼핑몰이거든요. 요런 거 있잖아요. 48,000원인데 디테일이 조금 덜 들어간 요 정도 포인트 되는 요런 바지를 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. 바지 이쁘긴 이뻐요. 저 애드바지인데 와이드하고 기장 엄청 길어요. 통이 굉장히 넓을 것 같다. 와이드 힙한 느낌이 들 것 같다. 요즘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, 전에 이거 병희님이셨나? 살까 말까 고민하셨잖아요. 그래서 결국 이거 사셨잖아요. 제가 그때도 이거 탐난다고 했는데 아 이거 이게 자꾸 요즘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사고 싶은데 혹시 저한테 프라다 볼로타이 파실 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. 제가 삽니다. 컬러는 갈색 앤드 흰색. 네, 둘 중 하나. 프라다 볼로타이 파실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. 카고 스트링 바지. 요즘에 이런 조거 팬츠도 시보리가 고무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스트링으로 달려갖고 여매고 쪼매고 할 수 있는 게 유행이더라고요. 저는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이런 바지 요즘에 갖고 있으면 좋죠. 저런 스트링 조거 조이면 밟혀요. 신발에 자꾸 묶으면 되지 않나요? 이렇게 바지 안으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? 안에 넣을 생각은 안 했어요. 죄송합니다. 저는 뭐 살지 혼자 고민하기 때문에 코디에 대한 문의 드려요. 289,000원? 오, 뭐지? 이게? 와, 웬만한 걸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첼시부츠 이런 건 없으신 것 같고 다 갖고 계셔갖고 뭐 어차피 이런데 첼시는 안 어울리니까 이 바지에다가는 제가 이거를 답변을 해드릴 만한 깜냥이 되지 않는다. 이분의 신발을 보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입으실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이거 나중에 바지 오면요 한번 데일리룩 찍어갖고 올려봐 주실 수 있으실지 굉장히 이 쩝쩝추님 데일리룩 본 것 같은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저 바지가 굉장히 느낌이 있으신 분인 것 같다.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입으실지. 자 여러분,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주신 요거 살까 저거 살까 하는 것들을 함께 보았는데요,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만 담고 있는 컨텐츠이니까 재미로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면봉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그럼 여러분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 빠룸빠룸 빠루루루룸.